아빠가 들려주는 데이터 시각화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R 데이터 시각화 중에서 그 민감도와 특이도의 95% 신뢰 구간 그리고 점점점 이란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이게 그러냐면 이제 민감도와 특이도를 하다 보니까 이 금하기 좀 아까워서 딴 걸 했거든요. 우선 이제 제 블로그에 이거죠. 제가 R 데이터 시각화에서 그림을 모아놓은 건데 이제 여기 가보시면 이 주소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저 밑에 민감도 특이도가 있어요. 80몇 %인데 아 그치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좀 약간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어요. 어떤 업데이트냐, 그림이 좀 작았는데 그림을 약간 키웠어요.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예를 들면 이거는 엄청 큰 것도 하나 있어요. 이거 너무 큰 거, 크죠?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그냥 웬만한 정도 그냥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잘 보이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하면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exam start로 된 거는 뭐냐면, 그 example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exam 파일이 있고, start라는 것은 이제 통계적인 게 있다. 그림만 있는 게 아니고 통계적인 것이 있다. 이걸 이제 표시한 거예요. 뭐 아시려면 아시면 되고 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보시면 2x2 테이블인데 이제 example 파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example 파일이 미리 나와 있어요. 그 테스트 포지티브, 테스트 네가티브가 있고 실제 디지즈가 포지티브,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테스트가 포지티브인 사람이면 이만큼이죠. 이게 진짜 양성이죠. 이거는 이제 질병 있는 사람들의 음성이니까 가짜 음성인 거죠.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거죠. 그래서 요거 전체 분의 670은 이제 민감도가 될 것이고,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명은 진단에서 이제 포지티브 나온 거예요. 가짜 양성이죠. 그래서 오진에서 병이 있다고 한 겁니다. 병이 없는 사람 중에서 병이 없다고 한 것은 640명이죠. 저기 약 한 3분의 1 정도는 병이 있는 걸로 나왔어요. 실제 이런 검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지만 한계죠. 뭐 의학의 한계. 아무리 최첨단 기회를 하더라도 그게 오존율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플랫을 그려보면 이제 적당한 플랫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2x2 테이블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걸 모자이크 플랫으로 그리면 이 그림 이제 이 면적을 통해서 병이 있는 사람 중에 이만큼이 병이 있다, 병이 없는 사람 중에 이만큼이 병이 없다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양성 역적 또는 이제 병이 이렇게 이만큼 초록색 중에서 이 큰 사각형, 이게 양성 예측도고, 포지티브 밸류죠. 뭐 양성 포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 그렇고 이거는 음성 예측도 네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 이 빨간색 중에서 큰 빨간 거, 이게 이제 음성 예측도죠. 그래서 뭐 유병률이 낮은 경우에는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거의 같아져서 양성 예측률이 한 50%도 안 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그래프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제가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민감도, 특이도를 할 때는 꼭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2x2 표로 그리지 말고 그림으로 그려라.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제 모자이크 플러스 이제 흑백으로 이제 그릴 수도 있고, 이제 벌룬으로 이제 그래서 이 벌룬 그래프로 해서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림 그리는 걸 한번 그려봤고요. 이제 리절트 보면 이제 민감도 특이도가 나오죠. 민감도의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입니다. 여기 보면 95%인데 바꾸고 싶으면 이제 바꾸지나? 바꿀게요. 90% 아이고 잘못됐네요. 90% 신뢰구간으로 바꿔지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95%죠. 이게 이제 대부분입니다. 디폴트로는 9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SPSS도 이게 안 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전 강의할 때 인터넷 사이트, 이걸 구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도 많이 소개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뭐 제가 직접 만든 사이트에서 그림까지 그려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서 합니다. 여기 보면 PPV 포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 음성 예측도, 양성 예측도가 나오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만 하니까 이제 너무 심심해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피셔 이그렉 테스트도 하고 이제
피쉬 유적 테스트의 이제 오즈 레이쇼의 90% 신뢰 구간. 이게 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이제 다른데 다른 거. 그 포화성 테스트, 피셔 유적 테스트와 좀 비슷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특히 값이 작을 때.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맞지 않습니다. 이게 값이 크니까. 보통 그렇게 쓰지 않지만 어쨌든 계산할 수 있으니까 포화성 유적 테스트가 있고 맥네마 테스트도 2x2일 때 맥네마 테스트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맥네마 테스트 중에서 연속성 수정을 한 거, 연속성 수정보다는 유적 테스트를 한 거의 오드 레이쇼를 이제 구했습니다. 했고 이제 이건 블랙허 유적 테스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안 써요. 그렇지만 이제 한번 넣어봤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림입니다. 그림과 이제 이거 민감도 특이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사실 피셔 유적 테스트나 이제 맥네마 테스트는 다른 그림에서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림이 중요하지 않는데 너무 심심해서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면 이런 거 스퀘어, 넘버, 뭐 파이 뭐 이런 걸로 또 옵션도 좀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가 올리기 전에 미리 와 있다는 거. 이게 사실 이건 이제 이 사이트가 이제 예제 파일을 올려야 되니까 이게 책을 봐야만 이 예제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책이 없으면 이제 할 수 없게끔 돼 할 수 없진 않지만 책이 있어야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책이 없어도 그냥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 예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아 요런 식으로 데이터를 올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예제 데이터를 가급적 많이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다 되는 건 아니고 뭐 힘들더라고요. 예제 데이터를 하나 만드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거기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료를 올리면 엑셀 파일을 올리면 또 이 나머지가 계산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감도와 특이도 95% 신뢰구간과 뭐 기타 등등 통계 몇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한 논문을 쓰신다 그러면 딱 이 그래프가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R데이터 시각화 이미 책에도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 했다는 걸 또 알려드리면서 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